서울식 육개장은요, 소고기, 고춧가루, 마늘, 대파를 넣고 끓여낸 다음에 국물 맛이 굉장히 담백한 것이 특징이죠. 대구식 육개장은 고추기름, 토란대, 대파, 무, 마늘 등 맛과 향이 굉장히 강한 채소들을 듬뿍 넣고 끓이는 게 특징이고요. 제주식 육개장은요, 돼지뼈를 우린 국물에 고사리 나물, 메밀가루 넣고 끓이다 보니까 약간 국물이 없이 걸쭉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특하죠. 오늘은 제주식 육개장, 대구식 육개장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두 곳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첫 번째 마킷리스트. 이곳은요, 서울에서 제주도식 육개장 하는 곳이에요. 제주도식 육개장? 색깔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육개장이에요? 네, 이게 육개장. 저도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갈색 육개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평범한 육개장은 가라. 독특한 비주얼로 눈길부터 사로잡는 제주도의 토속 음식. 맛과 영양이 풍부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를 메밀가루와 함께 돼지뼈 우린 육수에 걸쭉하게 끓여냈다. 깊고 진한 풍미가 돋보이는 제주도의 맛. 제주 현지인이 사랑하는 고사리 육개장 드시겠다. 한입 먹는 순간 입안 가득 퍼지는 고사리의 맛과 향은 감동 그 자체. 그 우리가 알던 육개장이랑 달라서 더 그냥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매운 거나 기름진 거 좀 싫어하시면. 더 속 데펴주는 느낌도 있고 더 담백하고 고소하고 더 진한 맛이에요. 먹플래너도 빨리 먹어봐요. 육개장. 국물이 막 이렇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딱 자기 자리를 잡고 일단 걸쭉하니까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차분하니 잘 섞어 드셔야 돼요. 서울에서 만난 제주의 맛 어때요? 아우, 고사리가 씹을수록 고기 같네. 그 고사리 결이 약간 고기 찢은 것 같은 식감이. 그렇죠, 맞아요. 아시죠? 그 느낌에 향은 고사리를 얼마 안 씹었는데 많이 씹은 향? 마늘 이런 것들이 과하게 들어가지 않아서 향채의 맛보다는 고사리의 향을 더 중점적으로 준 그런 맛. 여러 가지 고소한 맛들이 섞이는데 다 자기의 고소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화끈한 걸 기대하셨다면 주춤하실 수 있지만 먹어볼수록 이 안에 들어있는 육수 맛, 채소 맛, 고사리 맛, 고기 맛, 간이 딱 좋은 그 밸런스가 입에 달라보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밥을 말아 먹어도 걸쭉한 게 밥이 안 섞일 정도는 아니에요. 자극적이지 않은 맛에 숟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드셨다.